40분 만에 그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비입니다. 총 6시간 걸릴 거를 40분 만에 끝낼 수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세계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 특히 않습니까? 진단이 빠르게 되고 예, 그래서 있습니다. 특히 또 진단. 그래서 진단 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기업들도 상당히 요즘에 되게 바쁜데 그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나라들의 진단 상황, 맞습니다. 이런 수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이 오늘 19일 0시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와, 30만 명. 와. 어마어마한 속도죠. 반면에 이제 일본은 만 명을 넘었고요. 일본이 만 명이요? 네, 아, 만 일본은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231명입니다. 네. 15일 기준이고요. 네. 이탈리아는 9만 명을 넘었고, 영국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 진단 속도가 거의 뭐 세계 최고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8곳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민간 검사 기관인 95곳에서 이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루 평균 17,000건 이상 진단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이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 너무 자부심이 드는 대목인데 이런 걸 이제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출 소식도 들리고 그런데 이제 그 결국에는 이런 키트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활약이 대단한데 그 기업들이 사실 대전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굉장히 근데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 솔젠트라는 기업이 되게 그 떠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솔젠트라는 기업 잠깐 소개 좀 예, 해주시겠어요? 제가 솔젠트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그저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환자 검체를 추출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검체에 있는 그 핵산 핵산, RNA를 그저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시약이 필요하고 또 바이러스를 그 이후에 그 추출된 핵산을 핵산을, 또 증폭을 시키는 과정이 그쵸, 필요합니다. 뭐그 PCR 증폭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 역전사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외우셨네요. 네, 그 분자 진단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증폭 과정을 하는데 그 솔젠트라는 곳은 그동안 유전자를 증폭하는 효소를 만들었던 그 진단 기업의 좀 인프라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솔젠트가 만든 유전자 증폭 효소를 기반으로 진단 기업에서 그걸 진단 시약을 또 개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솔젠트도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질본하고 식약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젠트는 지금 하루에 약 2만 명 정도 분량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네네. 진단 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유재영 대표가 솔젠트 대표인데 국내에서 지금 대처를 하고 새벽 2, 3시에는 중동 쪽에서 유럽 쪽에서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뭐 하루 18시간, 20시간 이상 또 인터뷰하는 내내 계속 전화가 오고 참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약 50명 정도가 2만 명을 생산하는 직원이 50명이네요. 예, 솔젠트가 지금 직원이 그 솔젠트라는 기업이 이 대전에 있습니다. 예, 대전의 기업이고 솔젠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수젠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또 진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진단 장비 맞습니다. 기업인데 또 최근에 활약이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예. 그 진시스템에서 잠깐 진시스템은 이제 17년 동안 진단 장비 연구 외길을 걸어온 기업입니다. 17년간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지역 감염을 막겠다라고 이제 자처하고 이제 나섰는데요. 40분 만에 그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장비입니다. 그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장소에 구애 없이 신속 진단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40분 안에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했고 이 장비가 현재 유럽 인증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또 중국
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협력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장비가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 확산이 우려되면서 이제 진 시스템도 국내 이제 긴급 사용 요청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6시간 걸릴 거를 40분 만에 끝낼 수 네, 있다고 그러니까요. 획기적으로 줄인 건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서 뭐 따뜻해지면 꺾일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이게 장기화될 거다, 그리고 제2의 웨이브가 또올 거다, 가을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환자 수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긴급 승인 사용 신청을 한 기업이 지금 5개. 5개가 이제 승인이 났고, 승인이 났고, 이제 더 그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 활약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이제 식약처나 질본 입장에서도 지금 이미 5개 기업으로 충분한 상황이라고 또 예, 그런 입장을 입장을 밝히고 밝히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제 그렇게 더 많이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그런 승인 신청도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지역 감염과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서 경증 환자를 빨리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기업들이 병원하고 이런 그 협의를 해서 그런 진단 키트를 빨리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게 그 어떤 레퍼런스가 돼서 그 식약처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좀 활약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 키트 기술 자체도 좋은데, 이 진단 프로세스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고요? 네, 프로세스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 검사 키트가 신속하게 승인이 돼서 아까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이 이제 바로바로 될 수가 있었고, 또 IT와의 융합, IT 융합, 과학기술과의 또 적극적인 이제 활용으로 혁신적인 대응법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IT 소프트웨어의 활약을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이제 그 회원사들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대응팀이라는 TF팀을 꾸려서 여기서 이제 상황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상황 지도에는 이제 코로나 선별소를 비롯해서 이제 확진 환자들이 움직인 동향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드라이브스루, 그거는 뭐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적용되고 되게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드라이브스루도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 유행을 시킨 거 아닙니까? 드라이브스루도 한국에서 처음 이제 그 도입이 되었고, 이제는 뭐 미국 뭐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최근에 도입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고요. 또 드라이브스루뿐만 아니라 워킹스루도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또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결혼식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결혼식 미사도 드라이브스루 미사도 나와. 드라이브스루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창의적인 방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도 그 이거를 되면 안 음주운전까지 되니까, 드라이브스루 이게 이제 그 코스를 S자로 S자로 만들어놓고 만들어서 거기를 통과하면 오케이. 통과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흔들리면 멈춰서 단속. 뭐 단속 이런 안 되는 것도 거고.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네요. 엘모 백화점에서는 앱으로 신청을 하고 드라이브로 또 가져가게 하는 맞습니다. 또 그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갖는 어떤 진단에 대한 얘기인데, 그 미국 하원 의원이 한번그 진단 키트에, 우리나라 진단 키트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발각 해프닝이 뒤 있었습니다.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걸 또그 질본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 얘기만 보면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내용이었지만, 전체 청문회 내용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왜 한국만큼 진단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정에서, 마크 그린이라는 이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그런 그 절차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에서 조금 일부 좀 왜곡이 좀 있었습니다. 오해가 조금 있었었죠. 외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그 미세한 그 분자 단위에서의 그런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화당 의원이 얘기한 거는 면역 그 항체 관련한 진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라고 하면 그 대부분 아시겠지만,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맞설 싸울 수 있는 게 이제 항체인데 네. 그 항체가 형성되려면 보통 뭐 14일에서 한 20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그거를 진단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맥락을 그렇죠. 얘기했네요. 다른 그러니까 전혀 이제 비교가 될 수 없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왜곡해서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예. 질본은 어떻게 얘기했나? 그러면. 질본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확고하게 없죠. 말씀을 네. 드린다라고 예. 권준욱 부본부장께서 예. 굉장히 조곤조곤 예. 이렇게 반박을 하셨군요. 반박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 해프닝으로 끝난 걸로 예.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아주 최고 세계 최고인 예. 걸로 예. 알면 되겠습니다. 이 치료제 개발이 왜 안 되나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치료제 하나 개발하려면 영영, 영원히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단계가 엄청나게 긴데 잠깐 설명드리면